만나면 좋은 친구 MBC.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주 목요일 저녁 6시에 함께하는 생방송 제주엔, 오늘도 알찬 소식들과 함께 인사드립니다. 네, 10월이 시작되면서 아주 행복해요. 연휴가 참 많잖아요. 그렇죠. 네, 화요일도 그랬고, 그리고 오늘도 연휴고요. 다음 주에도 이렇게 징검다리로 연휴들이 콕콕콕콕 들어있는데 달력만 봐도 참 행복해집니다. 네, 연휴가 이렇게 콕콕콕콕 있다 보니까 네. 굉장히 기분이 좋네요. 그렇죠. 콕콕콕콕. 네, 더 많았으면 좋겠는데. 네, 이 연휴 직원부 아나운서는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아, 연휴 뭐 저는 계획들은 세우고 있지만 실천은 못하고 있어요. 네, 주변에 이게 시험을 앞두고 있거나 큰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연휴가 있어도 아마 그 시간을 보내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신 또 연휴에 찾아온 손님들이 많아요. 네, 그런 손님들을 접대하거나 또 같이 식사를 해야 되는 일들도 많은데, 사실 가을이 오다 보니까 바람이 선선해지면서 이런 계획 세우신 분들 많더라고요. 캠핑. 아, 캠핑 너무 좋죠. 캠핑, 뭐 글램핑 이런 계획들 세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회가 된다면, 시간이 된다면 이런 시간을 보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만, 자, 아무튼 쌀쌀한 가을 날씨 건강도 챙기시면서 좋은 가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생방송 제주엔도 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첫 소식은 이기랜부터 출발해 봐야겠죠. 자연국 리포터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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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번에는 또 어떤 길로 다녀왔어요? 이게 또 이제 10월이면 어디론가 훌쩍 이렇게 떠나고 싶은 그런 맞아. 계절이거든요. 가을이면 여행을 가고 싶죠. 가을이죠. 그러니까요. 맛있는 것도 많고 보고 싶은 네. 분들도 많고. 이번에는 섬을, 제주의 섬을 떠나서 다녀왔거든요. 육지로 갔나? 궁금하시죠? 궁금하시죠, 여러분? 네. 지금 바로 화면으로 공개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배 타고 떠나나요? 배 타고 떠나나요? 비행기 타고 떠나나요? 아, 비양도. 오늘의 여행지는 제주의 서쪽 바다에 그림처럼 떠 있는 비양도입니다. 꿈이 뭐였어요? 저의 꿈이라 제 아픈 상처에 이 바닷물을 뿌리시나요? 최종 꿈은 미대에 가는 게 꿈이었어요. 안 어울리죠? 진짜요? 근데 우리 아버지 배가 이게 바다에 가라앉고 큰 사고가 있는 바람에 그 미술이라는 그 돈이 많이 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포기하게 됐어요. 아, 아쉽다. 미대 오빠 될 수 있었는데. 그러게요. 마음 아픈 곳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련했구나 오늘. 이 한잔은 우리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 어머니를 위하여. 저 물이죠? 예. 예. 고생하신 우리 감독님, 피디님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 제주 MBC, 우리 제주엔을 위하여, 이기랜을 위하여. 제주시 한림항에서 출발하면 15분 만에 도착하는 비양도는 가까운 거리 덕분에 당일치기로 나들이 떠나기에도 딱이죠. 15분이면 가는군요. 섬 중앙에는 비양봉이 솟아있고 용암 지대인 해안가는 멋진 경관을 자랑하는데요. 와. 바다에는 해조류가 풍부해 황금 어장을 이루고 있답니다. 와, 너무 멋지다. 와, 섬이 진짜 너무 예쁜데요. 날씨까지. 섬에 도착하자마자 비양도의 마스코트 비양이가 반겨주는데요. 비양도는 차가 없어서 다들 필수 운송수단인 리어카와 자전거를 이용하시더라고요. 아날로그 감성. 저도 리어카를 하나 빌려봤는데요. 동네 주민이라도 된 것 같죠? 이야, 잘 어울려요. 그니까요. 이번엔 섬 한 바퀴를 돌기 위해 자전거도 빌렸답니다. 비양도는 해안도로를 따라 바다 경치를 보며 여유롭게 걸어도 좋고, 마을의 카페나 식당을 이용하면 자전거도 무료로 빌려주니까요. 좋더라고요. 와, 좋다 진짜. 자전거 타고 비양도 한 바퀴 괜찮네요. 그러게요. 자전거가 좀 작아 보여도 잘 나가기만 하면 되죠. 자전거 조금 불쌍한데요? 바퀴가 좀... 멋진 풍경을 보며 달리다 보니 어느덧 비양도의 명물인 코끼리 바위에 도착했습니다. 진짜 코끼리처럼 생겼죠? 옆모습, 코끼리 그러니까. 옆모습. 여기가 바로 비양도의 포토존인데요. 제가 멋지게 사진도 찍어드렸답니다. 어떻게 여기 비양도까지 오시게 됐나요? 이모 할머니랑 할머니랑 놀러 왔어요. 아, 이모 할머니랑 할머니랑 네. 놀러 왔어요. 네. 어디서 놀러 오셨어요? 철원이요. 어디? 강원도 철원. 철원. 강원도 철원. 강원도에서. 네. 여기 제주도까지. 네. 제주도에서.
또 배 타고 네. 여기 비양도까지. 네. 저는 동탄에서 왔어요. 동탄, 네. 철원. 아 여기 온 가족이시구나. 그러면 네. 남쪽에 계신 분은 부부. 네. 그 여기 비양도에 오셨는데 지금 네. 한 지금 한 3 지금 한 3분의 2? 한 반바퀴 정도 돈 것 같아요. 네. 어떠세요? 지금 딱 여름도 지나고. 아, 오늘 날씨가 너무너무 너무 좋아요. 예. 구름도 오늘 너무 예술이라. 맞네요. 보기 잘한 것 같아요. 아 이거 뭐 엊그제까지만 해도 막 비가 막 네. 맨날 네. 내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이 있나 봐. 어 복이 있나 너무 봐. 너무 좋아요. 아, 네. 오는데 저희도 이제 우리 같이 배 타고 왔잖아요. 네. 뭐 이게 뭐 출렁임도 없고 멀미도 없고 네. 굉장히 네. 좋았어요. 너무 네. 좋았어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오면 또 맛있는 것도 먹고 이래야 될 텐데 아침 식사는 하셨어요? 예, 네. 칼국수. 칼국수. 네. 유명한 칼국수 먹었어요. 보말 칼국수. 국수 먹고 네. 왔구나. 네. 아, 보말의 향. 향이 좋다. 향이 너무 좋다고. 아 구수하고. 네. 시원하고. 시원하고. 네. 더 좋은데도 구경 가시고. 예. 네. 건강하시고. 예. 네, 감사합니다. 봉보기도 이쁜데 네. 많이 가고. 알았지? 다시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해안길을 달렸는데요. 때마침 썰물이라 바닷가로 보물을 찾으러 나섰습니다. 무슨 보물일까 궁금하시죠? 바로 바로 보말만 하면 됩니다. 기일합니다. 보물 보말 라임도 잘하네요. 해양 박사 저 선생님께 네. 이런 걸 잡았는데 예, 예, 예. 다슬기인가요? 아 제주도에서는 뭐 이게 다슬기라고도 하긴 하는데 제주도에서는 이게 너무 흔해가지고 이런 건 잘 안 먹고요. 보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잘 안 먹죠. 배 튀겨 먹고 볶아 먹고 이걸 갈아서 김이 쭉 해 먹고. 작은 개를 깅이라고 해요. 이날 잡은 녀석들은 바다로 돌려보내주고 이번엔 청정바다 향을 품은 비양도의 진짜 맛을 찾아 떠났습니다. 제가 찾은 곳은 이 호부에 위치한 경치 좋은 식당인데요. 무더운 여름에 지나고 가을이 됐는데 가을철 별미 가 있다면 또 어떤 게 있고 좀 자랑 좀 해주세요. 네, 아무래도 우리 비양도는 보말나고 소라의 원천지이기 때문에 보말 해물 칼국수 그리고 소라 비빔밥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보말 칼국수, 소라 비빔밥. 해녀분들이 잡아 오시는 대로 저희 집에 바로 갖고 와요. 그래서 삶아 가지고 이게 생이 아닌 그러니까 식감이 더 부드럽고 여러 가지 야채를 해서 드시기 때문에 칼국수랑 소라 비빔밥이 궁합이 딱 맞죠. 보니까 아까 보니까 해녀분이 와가지고 같이 먹어야 되는데 잡아갖고 장만해놓은 건데 이거 입씩. 얼마만 주라 해 하면서 와가지고 툭 놔두고 딱 가시더라고 우리 해녀분이. 네, 네. 너무 기대되는데? 기대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네. 맛있게 먹어볼게요. 네. 여기는 천년의 섬 비양도입니다. 비양도 먹방. 저는 이게 이 고향이 한림이라서 한림에서 배를 타고 한 3시간 코스로 와서 좀 즐기고 가곤 한답니다. 여기 또 비양도 하면 다 자연산 이 해산물 소라 와 미역 특기요 보말 기가 막히잖아요. 이거 또 이 파전 하나 탁 씻겨가지고 먹는 그 맛. 그리고 우리가 또 이 깅이 이 게를 제주도에서는 이게 깅이라고 해요. 깅이 에피타이저로 깅이볶음 들어갑니다. 아, 그 생각보다 저 깅이볶음이 고소해요. 너무 고소해. 그래요? 네, 저도 먹어봤는데 고소하더라고요. 저 안 먹어봤어요. 궁금하다. 고소해. 고소해. 이제 본격적으로 맛을 볼까요? 비양도 보말 유명하거든. 비양도 보말을 갖다다가 제주도 전역에서 이렇게 장사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렇게 그리고 와우, 정복 크기 봐. 이 보말 칼국수는 국물의 색깔이 완전 달라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면 일단 진한 색이잖아요. 약간 걸쭉한 맛이 나요. 네. 일단 좀 먹을게요. 아우 너무 좋아. 아우 저 면치기. 보통 이렇게 고소한 맛을 먹는데 아 여기는 청양고추를 좀 넣어서 얼큰하다. 깔깔합니다. 칼국수는 국물이지. 보말을 그냥 다 들여 마시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아, 너무 맛있겠다. 흙이 들어갑니다. 파전. 야, 저 파전은 저거 입안 한가득이네. 와, 바삭바삭한 게 여기까지 느껴지네요. 와, 쪽파 향 너무 좋다. 그렇게 먹다가? 아, 저 혼자 다 먹어요. 기름 향이. 여기 소면만 넣으면 골뱅이 소면인데. 아, 이 소라 해무침도 굉장히 맛있어. 아, 너무 좋았어요. 와, 저거를 꼬치처럼. 와, 저 식감. 와. 생각만 해도 쫄깃쫄깃한. 의외로 이게 제일 슴슴해. 무침인데. 그래서 너무 좋다. 자, 또 해산물 삼총사도 빠질 순 없겠죠. 바다 향이 기가 막힙니다. 이거는 한 번에 먹어야 돼. 전복 위에다가. 전복. 소라 얹고. 이것도 수저로 먹어야 돼. 딱 넣고. 여러분, 성게
청계알. 청계를 그냥 보시죠. 포장이 필요 없어요. 이야, 이건 이거 어느 일식집에서 이렇게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저 정도는 내양식이에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요. 예. 한 입에 쏙. 아, 송대 향이 지금 이 미강이 지금 가득 차는데 식감이 바삭바삭. 바삭. 끝까지 씹고 싶어. 저같이 성격 급한 사람들은 조금만 먹다가 그냥 막 삼키고 그러거든요. 이거는 못 삼키겠다. 자 여러분 마지막에 이제 다 뽑혀야지. 자영국 씨가 맛있으면 말이 빨라져. 아 이제 유종의 미드를 걷어 볼까요? 아, 아까 그거 소라 비빔밥인가요? 다 섞었습니다. 와 마지막 성게까지. 아 소라 숙회 그리고 소라 회 각종 야채 그리고 오만 성게알 우와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빨리 먹어? 천천히 드세요. 그릇 긁는 소리 들리시죠? 너무 맛있었어요. 여러분 제주도에는요 섬 속의 섬, 천년의 섬 비양도가 있어요. 그릇은 없어요. 그날 오후 4시 저는 마지막 배로 비양도를 떠나고 비양도에 깜짝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한 대서 뭔가 날아오는 게 보이시죠? 어 드론 아니에요? 드론 한 대가 비양도 포구에 착륙했는데요. 제가 준비한 선물도 함께 도착했답니다. 바로 드론 택배 서비스를 이용한 건데요. 사무장님이 도착한 선물을 받고 어디론가 향합니다. 무슨 선물일까요? 바로 어르신들이 모여 계신 경로당인데요. 할머니 드론으로 떡 왔다. 아, 떡이요? 아이, 왔다. 음식 배달. 떡을 준비했습니다. 야. 이런 섬에도 그런 거 날라와서 해주니까 노인네들 맛있게 먹고 재미지게 잘 먹었습니다. 그때. 예, 앞으로도 이제 그 이런 그 조그만 그 음식뿐만이 아니고 여기 이제 해산물도 이제 역배송할 수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좀 드론의 그 어떤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고 아무튼 오늘 우리 어르신들이 너무 이제 두껍게 떡을 드셔갖고 저도 기쁘고 좋습니다. 비양도로 가는 드론의 출발지는 금능포구 앞에 드론 배송 센터인데요. 저희가 7월 19일부터 제주도에서 이제 배송 실증을 수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주로 이제 먹갭이라는 앱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음식 배달 그리고 이제 섬에서 뭐 간단한 물건들, 의약품들이나 그런 것들을 필요로 하시는 주민분들께 배가 끊겼을 때 전달을 해드리기 위해서 드론으로 이제 섬으로 배송을 하고 있고요. 기체가 비교적 작아가지고 작은 뭐 치킨 한 박스라든지 이제 가벼운 물품들만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게 좀 더 개선이 된다면은 25kg 이상 큰 이제 물건들도 할 수 있다면은 이제 더 많은 도움이 되고 좀 더 활용성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뱃길로 하늘길로 떠나본 비양도 어떠셨나요? 선선한 가을날 여러분도 비양도 한 바퀴 둘러보시면 어떨까요? 네, 천년의 섬, 섬 속의 섬, 비양도 길을 다녀오셨는데 야 너무 좋아요. 근데 그 형국 씨는 한림이 고향이어서 비양도를 좀 자주 가는 편인가요? 어떤가요? 그렇죠. 뭐 우리 또 비양도에는 뭐 형님, 누님, 뭐 삼촌, 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조카들까지 다 지인들이 이제 가족이 있어서 네네. 저도 종종 가는데요. 갈 때마다 그 변함이 없는 그 비양도의 그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 너무 좋아요. 차도 없고 높은 건물도 없고. 그러니까요. 야, 그 비양봉에 올라가서 제주 본섬을 바라보는 그 모습이 얼마나 환상적인지 여러분도 가보세요. 저도 보고 와 진짜 좀 특별하게 나 오늘 좀 한 끼 식사하고 싶다 할 때 그냥 하루로 갔다 와도 좋을 것 같고 요즘 또 아주 먹어본 것 중에 제일 부러웠던 게 그 비빔밥. 요즘 비빔밥이 또 굉장히 핫하잖아요. 비벼서 먹고 싶다. 제주 바다를 바라보면서 네. 우리 해녀가 잡아온 갓 잡은 해산물들 그 먹는 그 맛 보약이죠 보약. 그러니까 그런 게 보약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또 좌비빔이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매일 비비고 있어요. 비벼. 우리 자연국 리포터 덕분에 저는 다음 여행 계획이 이미 짜인 것 같아요.
같아요. 비양 들어오세요. 비양 들어오세요. 알겠습니다. 아직 안 가봤죠? 안 가봤어요. 그렇죠. 네. 예. 다른 섬들은 가봤는데 아직 안 가봐서 네, 다음 꼭 가보세요. 알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다음 여행지로 네, 꼭 가겠고요. 자, 오늘도 재밌는 소식, 풍성한 소식 감사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지난주에 제가 이분을 못 봐서 그런지 굉장히 허전했는데 오늘 나오셨습니다. 이분이 가신 곳은 정말 핫플. 정말 뜨끈뜨끈하거나 아니면 따뜻하거나 뭐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나고 오시는데 자, 오늘 정정우 리포터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제가 한 주가 좀 자리를 비우는 동안 그러니까. 어떤 또 뜨거운 곳을 좀 있을까 연구를 하는 동안 제가 오셨습니다. 연구를 했구나. 연구남. 자, 그래서 말이죠. 우리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은퇴 후에도요, 이 말처럼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출발한다는 것에 보람차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 계신 제2의 인생 2막을 올리시는 분들이 있다고 해서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궁금하시죠? 자, 얼른 영상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저한테 인생 2막이라는 거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여가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 자기 개발도 하고 또 인생을 좀 즐기는 것 같습니다. 나이 든 사람들이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은 언제나 시작과 끝의 반복. 끝은 마지막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을 말하는데요. 나이와 상관없이 다시 꿈꾸고 다시 움직이며 자신만의 속도로 인생을 꽃피우는 사람들을 만나러 가보시죠. 여러분, 아, 요즘 물가 엄청나죠. 예전에는 1,000원짜리 한정만 있으면은 뭐 어느 정도 많이 살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아, 이제는 꿈도 못 꾸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곳엔요, 1,000원짜리 한장 가지고 빵을 사 먹을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아, 근데 저희 회사 근처인 것 같은데요. 어떤 곳이죠? 한번 지금 찾아보겠습니다. 좋아요. 가시죠. 이렇게 가까운 곳에. 연동이죠, 제주시 연동. 네, 맞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잠깐, 잠시만. 네네. 진짜네? 네. 1,000원이에요? 정말 요즘 뭐 잘 먹는 거 아니에요? 1,000원 김밥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이미 뭐 넉 달 전에 소문이 다 났는데요, 뭐. 어머나. 잠깐, 양기란 이분은... 선생님, 오랜 세월 학생들과 함께하며 지식을 나누셨던 교수님이셨는데요. 강단을 내려와서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과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믿기지 않는 게 이분 유명하신 교수님이에요. 이게 1,000원이라는 얘기잖아요. 양기란 교수님. 알고 계셨네요. 반부리가 반각이야? 캬, 반각이요. 아니, 이러면 이게 솔직히 가게 운영도 해야 되고 인건비에, 물류비에, 재료비에 남는 게 있습니까, 이게 대체? 남는 게 좀 없죠. 많이 없죠. 자선사업가도 아니시고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재미? 재미요? 네, 재밌어요. 그다음에 보람. 보람이요? 보람.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 누군가에게는 작은 위로가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한 끼가 될 이 빵들. 점점 얇아지는 사람들의 주머니 사정을 헤아리고 따뜻한 위로를 건네고자 하는 마음이 이곳에 있었습니다. 야, 근데 모든 빵이 1,000원인 거죠? 10년 모든 동안에 퇴직을 해서 지내면서 뭐 바둑도 두고 당구도 치고 뭐 가끔 또 오래간만에 못 만났던 친구들 만나서 뭐 아직은 좀 건강하니까 소주도 한잔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지냈는데 그래도 아직은 그냥 그렇게만 지내기에는 뭔가 좀 아깝고 안타까운 겉으로는 장사지만 내 속마음은 빵 봉사. 그러니까 왜 빵 봉사냐? 사실은 여기 오신 분이 이거 1,000원의 빵을 사 드신다 할 때 여기에는 사실은 제 땀과 내 노력이 스며들어서 1,000원에 사가는 겁니다. 양기련 선생님과 함께 이곳을 지키는 또 한 분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이곳에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빵집에서의 작은 역할에 큰 보람을 느끼고 계신다고 합니다. 봉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 이거 남는 게 없어도 하는 거다 해서 저도 동참하게 됐습니다. 봉사 겸. 예, 예. 그러면 우리 선생님 알바비도 절반입니까? 예, 뭐 절반은 아니라도 마음만큼 그렇다는 얘기였어요. 아, 30%. 1,000원으로 맛볼 수 있는 맛있는 빵들.
오픈하자마자 입소문이 나면서 어느새 동네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이곳인데요. 왜 이렇게 많이 샀어요? 아니에요, 이거 조금 산 거예요. 조금 산 거예요? 네네. 내가 어떻게... 이 가게를 오신 이유가 있다면? 가격도 저렴하고 빵도 맛있고 커피도 차도 마실 수 있고 그래서 저 이렇게 주변에 모임이나 아는 지인들하고 자주 와요. 그리고 홍보도 많이 해주고 또 교수님이 착한 일 많이 하시잖아요. 천원 빵집이 문을 연지도 어느덧 4개월째 조금씩 운영 방식을 변경해가며 사람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방식을 고민하셨는데요. 그렇죠. 그렇다고 아 1,000원이면은 아 재료도 좀 떨어지고 퀄리티도 떨어지고 맛도 좀 떨어지겠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예 예, 그렇죠. 그럼요. 하지만 웬걸? 아니 이게 1,000원이라고? 이런 반응이에요 지금. 와. 첫 보기에도 맛있어 보이죠? 1,000원이라는 작은 가격이지만 그 안에는 그 어디보다 큰 마음과 따뜻한 정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 인생의 2막, 어떤 좀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재미있으면 돈 조금 들어도 나 재미있게 놀았다. 나이 들어서 재미있게 놀 거를 아까 재미라 했지만 찾으면 어떻게 되냐. 그런 중에 저절로 보람은 행복은 찾아올 거다. 인생 2막을 펼치고 계신 또 다른 분을 찾아가 봤는데요. 어르신들을 위한 수업이 한창 진행인 것 같은데 어떤 수업인지 눈치채셨나요? 이곳은 어르신들을 위한 디지털 교육이 펼쳐지는 현장입니다. 자, 꽃 같은 그림을 찾아서 저도 좀 스마트폰 하나라도 뭐 은행 근무 또 뭐 쇼핑 그런 거 다 하는데 우리 시니어분들은 전화 아니면 메시지 그 정도만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서 특히 이제 뭐 버스 타기 이런 것들은 바로 적응을 하셔요. 그러면 유튜브 찾는 것부터 한번 해볼게요. 여기 검색창에 유튜브를 보고 싶으면 유튜브를 치면 되는데 U자 하나만 쳐도 유튜브가 나옵니다. 자, 해볼게요. 자, 유튜브는 되게 쉽게 설명해 주셨죠. 그렇죠. 네. 오늘 만나뵐 두 번째 주인공은 어르신들에게 디지털 세상의 문을 열어주고 있는 디지털 강사 안서조 선생님이십니다. 아. 집에 애들도 있지만 가르쳐줄 땐 한 번 두 번 잘 가르쳐주는데 또 들으면은 엄마 그것도 몰라요 하면서 어르신들의 그렇게 할 때는 그렇죠. 다시 듣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묻고 떠오를 수 있어야 되는데 보니까 너무 좋고 잘 알 수도 있고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친절히 가르쳐 주시는데도 아유 제가 못해서 늘 죄송합니다. 시니어 클럽에서 진행하고 있는 디지털 교육 사업. 디지털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세상에서 어르신들이 변화에 뒤처지지 않도록 펼쳐지는 특별한 수업인데요. 이곳에서 강사를 맡고 계신 안서조 선생님은 디지털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아, 그래요? 퇴직 전에는 우리 일상을 지켜주는 경찰이셨습니다. 아, 그래요? 오. 일자리를 찾으면서 여러 가지 내 몸이 변화를 느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지. 출근하려면 거울도 한번 봐야지. 그리고 내가 또 이런 강사로 활동하려면 새로운 지식을 또 뭔가 또 알아야 되고 해서 건강에도 좋고 특히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이 제일 걱정하는 치매 예방 이런 것도 좋습니다. 가슴에 와닿는 얘기가 있는데 괴테의 말 한마디를 이제 소개한다면 일한다는 것은 타인과 관계를 맺는 것이다. 우리가 사람이 죽을 때까지 혼자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자리를 찾아다니고 타인하고 관계 맺는 이런 것들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요.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야 합니다. 시니어 클럽에서 디지털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안서조 선생님. 그리고 디지털 능력들을 활용해 개인적인 취미 활동도 펼치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실까요? 지금 뭐 영상을 찍고 계신 거 아니에요? 일상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오늘 전통시장 우리 제주도에 있는 요즘 말하는 시청 근처에 있는 보성시장을 찾아서 옛날부터 사라져가는 풍경들 그리고 또 뭐가 나왔는가 가을철이니까 또 야채 같은 것도 나왔을 거고 해서 이것저것 살피고 바로 옆에 또 삼성열이 있어서 삼성열 그 숲
풍경도 있고 이렇게 해서 영상 몇 커트 찍어서 집에 가서 좀 편집해 보려고 합니다. 아, 편집도 직접 하시는군요. 네, 화면을 집중하며 영상을 편집하는 모습은 젊은 크리에이터들 못지않은데요. 자신만의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영상을 찍고 편집하고 또 이런 활동들을 통해 배운 것들을 다른 어르신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한서조 선생님이십니다. 어떤 분이 90세가 나서 이제 회화 영어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아이고 이 나이에 해가지고 포기했대요. 근데 본의 아니게 105살까지 살면서 100세가 넘으니까 아 그때 90세 때 영어 공부할 걸 해서 후회했다는 걸 읽은 적이 있습니다. 뭐 극단적인 비유겠지만 인생이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은 항상 어린애같이 호기심을 가지고 뭔가 탐구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지루한 시간도 없고 인생이 즐겁지 않을까 그리고 보람차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원 빵집을 운영하며 작은 나눔을 이어가는 양기련 선생님부터 어르신들에게 디지털 세상을 열어주며 배움의 기쁨을 나누는 안서조 선생님까지 100세 시대 나눔과 도전으로 가득한 새로운 시작을 여러분도 펼쳐보시길 바랍니다. 그냥 단순한 인생의 이막이 아니고 보람을 찾는 방식으로 정말 살아온 길과는 또 다른 새로운 일들을 찾아가시는 그런 분들이네요. 네. 자, 조금 전 이 천원빵집. 네. 단순하게 빵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버스킹 후원 사업도 같이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하고 계신데요. 제가 항상 먹고 오게 되면 두 분이 부러워하셨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받은 사랑을 네. 우리 두 분께도 나눠드리기 위해서 사랑의 빵을 세상에. 와. 아니 저랑 직원부 아나운서가 빵순이 빵돌이잖아요. 네, 우리는 빵과 함께 살죠. 와. 이걸 지금 먹어보고 싶은데 시간이 그러니까. 없어서. 네. 아, 피디님이 먹지 말라 했는데 네. 먹어보고 싶은데 이 자꾸 손이 빵. 가는데. 비주얼이 이렇습니다. 만져보기만 네. 하면 안 돼요? 아니, 이거, 아니, 이거 모형이 아니에요, 진짜. 천 모형 이거 같아. 제 사비로 사온 네.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요? 그럼요. 이게 다 천 원. 천 원입니다. 다 천 원. 더 중요한 거는요, 이 교수님께서 신조어를 만드셨는데요. 네. 요즘에 피맥. 치맥 하잖아요. 네. 빵맥 들어보셨어요? 아, 빵맥. 빵맥. 아, 저 좌영국 씨한테 들어봤어요. 아, 빠지는 데가 없어요. 네. 바로 이제 빵과 맥주인데 네. 조금 전 그 베이커리 공간을 이어 저녁에는요. 빵과 맥주를 통해서 또 소통할 수 있는 작은 공간도 함께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아니 이게 주머니 사정이 가벼운 분들한테는 저렴한 가격으로 배를 채울 수 있어서 좋고 네. 또 사람들과의 어떤 만남의 장소를 이렇게 함께 제공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이 더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아까 저는 그 안서조 선생님도 네. 연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사실 이게 새로운 기술, 디지털 기기를 배운다는 건 정말 어렵잖아요. 그런데 저도 가서 한번 수업을 들어보면 네. 이 방법뿐만이 아니고 열정도 같이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을 것 같아요. 바로 그거예요. 자, 열정, 그 누구보다 못지않으신데요. 지금 이제 아마 이거 해야 되는데 해야지 계획만 하고 계시는 분들, 뭔가 망설이시는 분들,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 시작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열정을 더욱더 뿜뿜! 뿜어내시길 바랍니다. 네, 정말 이 어제가 사실 10월 2일 노인의 날이었거든요. 네. 근데 우리 이 어르신들, 시니어들의 이런 훈훈한 이런 봉사활동, 보람을 찾는 과정들을 보다 보니까 우리가 느끼는 것이 굉장히 좀 많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소식 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생방송 제주엔 함께하고 계신데요. 지금 시각 6시 3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번 주 제주에서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살펴보는 이주엔 시간인데요. 제주의 소리 박성우 기자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자, 이번 한 주 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네, 첫 번째 소식은요. 지난 주말이었죠. 이 제주시 연북로 6차선 도로를 비우고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들에게 내어주는 차 없는 거리 행사가 치러졌습니다. 제주도가 추산하기로는 거의 1만 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찾아올 정도로 성황을 이뤘는데요. 좀 평가나 뒷이야기는 조금은 엇갈립니다. 네, 지난번에 이 행사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주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 제주의 건강지표가 좀 문제가 있다 해서 그런 차원에서 기획이 된 행사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비만율이나 걷기 실천율 이런 건강지표들이 제주도가 거의 전국적으로도 밑바닥인 상황이거든요. 이제는 좀 행정 차원에서라도 좀 걷는 문화를 조성해야겠다는 목적이 있었어요. 또 탄소 중립이라는 좀 거대한 시대적 과제와 맞물려서 좀 차량 통행을 억제해야 된다라는 취지도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한 달 전쯤 소개해드리기는 했었던 것 같아요. 이 콜롬비아에서 시작된 차 없는 거리 캠페인 시클로비아를 제주형으로 만들겠다라는 게 좀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지난번에 우리가 언급하기도 했지만 시작 전부터 또 많은 논란들이 있었잖아요. 어떤 것들이 있었죠? 네, 사실 이번에 행사 개최 전부터 조금은 좀 여러 가지 이유로 시끌시끌했는데요. 좀 참가자를 이제 끌어들이기 위해서 제주도와 또 각 행정시 출자 출연 기관의 직원들에게 참여를 이제 종용하도록 하면서 이게 마치 뭐 동원령이 아니냐 이런 비판을 사기도 했고요. 또 참여 공무원들에게 식대 명목으로 1인당 1만 원씩 지급하기로 한 것도 이게 과연 적정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기도 했습니다. 좀 여러 우여곡절을 겪기는 했었는데 제가 현장도 다녀오기는 했는데 현장의 분위기는 좀 상당히 좀 우호적이기는 했습니다. 텅 빈 6차선 도로를 걷는다는 게 우리가 살면서 뭐 그렇게 쉽게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아니다 보니까 또 주말을 맞아서 어린 자녀와 함께 찾은 가족 단위 시민들도 눈에 띄었고요. 또 반려동물과 함께한 시민들도 많이들 오셨습니다. 특히 자전거 이용자들이 좀 상당한 만족감을 드러내셨어요. 평소에 이제 자전거를 타더라도 자전거 도로가 기존에 이제 만들어진 곳이 워낙에 불편하기도 했고 또 이제 차도를 달리기에는 안전 문제를 항상 또 신경을 써와야 했기 때문에 이 모처럼 좀 마음껏 텅 빈 길을 내달리는 자전거 이용자들이 좀 자유를 만끽했습니다. 행사장 곳곳에 체험 부스가 또 설치돼 있어서 찾아온 분들의 발걸음을 사로잡기도 했고요. 네, 그렇군요. 이게 뭐 논란은 있었지만 그래도 현장 분위기 는 대체로 좀 긍정적인 부분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 네. 앞으로도 어떻게 좀 긍정적인 차원에서 차 없는 거리 행사가 좀 계속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네, 뭐 이제 행사의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었지만 좀 또 되짚어봐야 될 대목들도 있었습니다. 행사 전부터 좀 끊이지 않았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차 없는 거리 행사 취지는 좋다 이해하는데 과연 이 장소 선정이 적절했는가에 대한 의문이 좀 꾸준히 뒤따랐었거든요. 이 연북로라는 곳이 제주도에서도 워낙에 차량 통행량이 많기로는 손꼽히는 곳이기도 하다 보니까 이 행사가 치러진 주말 오전에도 이 교통체증이 좀 상당했습니다. 차 없는 거리를 만들겠다는 행사인데 또 정작 행사장을 찾아오려면 차량을 이용해야 하는 조금은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고요. 또 이게 워낙에 연북로가 평소에는 차량만 다니던 곳이다 보니까 이 상권들도 대부분 이 차량으로 찾아오는 상권들이었거든요. 이곳에 있는 뭐 주유소나 뭐 조명가게나 가구상점이나 뭐 장례식장이나 이런 여러 상점들이 굉장히 애먼 피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행사의 규모가 큰 만큼 조금 반작용도 클 수밖에 없었던 사례로 보여지네요. 일단 제주도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해서 이 차 없는 거리 행사를 좀 정기적으로, 정례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처음 시도된 것이기에 앞으로 좀 보완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좀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여서 더 적절한 행사 장소를 찾을 수 있지 않나 기대가 되긴 하네요. 네, 어쨌든 뭐 좋은 시도인 것 같고요. 이번 경험을 좋은 밑거름 삼아서 앞으로 또 개선을 해 나가면서 제주에서도 이 차 없는 거리 행사가 잘 정착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도 들어볼까요? 네, 다음 소식은 인기 드라마의 조연으로도 활약하면서 이 전 국민적인 사랑을 받게 됐었죠. 제주 남방 큰 돌고래. 네. 생태 법인으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가 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생태 법인이라는 개념이 조금은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인간 이외의 존재 중에서 이제 자연적으로 보호의 가치가 있거나 환경이나 뭐 동식물에다가 법인격을 부여하는 제도인데요.
예를 들자면은 이제 재산의 법인격을 부여하면은 재단법인이 되고 이제 또 단체의 법인격을 부여하면은 사단법인이 되는 것처럼 이 환경에다가 법인을 부여하면은 생태법인이 되는 방식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보면 그전에는 이제 인간의 관점으로 접근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남방 큰돌고래의 권리를 직접 대변하거나 아니면 피해를 받았을 때의 그 보상을 대변을 하는 주체가 좀 명확하지 않았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는 법적으로 정립해 나가자는 차원이거든요.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생소한 개념일 수는 있는데 이미 뭐 뉴질랜드의 왕가누이강이나 뭐 스페인의 석호와 같이 이미 여러 나라에서는 이 생태법인을 인정하는 전례들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 생태법인과 관련된 토론회가 지난 월요일 국회에서 있었다면서요? 예, 지난달 30일에 월요일이었죠. 국회에서 생태법인 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생태법인의 취지에 대해서는 각 개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지만 아직 좀 방법적인 측면에서는 조금은 더 과제가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먼저 우리나라 법체제에서는 인간만이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데요. 이게 그 전제를 아예 바꿔야 되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제주도 차원에서 진행될 문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의 조정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 이제 이런 의견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생태법인이 좋다. 그런데 왜 꼭 남방 큰 돌고래여야 하느냐라는 좀 의문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더 시급하고 중대한 생태보호종도 있고 또 아니면은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뭐 곶자왈이나 오름 같은 것들을 지정을 하면은 더 효용성이 있지 않겠냐 또 이런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보다 더 현실적인 문제는 이 남방 큰 돌고래에 대한 보호 의무가 강화되면은 경제적 피해를 아무래도 피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해상풍력 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고요. 또 해녀나 어업인들도 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보상 절차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도 조금은 더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좀 새롭게 제정되는 법과 또 행정 절차를 통해서 이 같은 우려가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게요. 아직 뭐 남아 있는 과제들도 좀 많은 것 같은데 뭐 새롭게 시행될 법이나 뭐 행정 절차들 통해서 신속하게 해결이 될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또 다음 소식도 들어볼게요. 네. 차량 등록을 위해서 우선 이 차고지를 확보해야 하는 제도. 차고지 증명제가 이게 정작 본 취지를 조금 잃고 있다는 지적이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제주도민이라면 사실 누구나 이제 다 모를 수가 없는 제도가 됐죠. 이 차고지 증명제는 새로운 차를 구입하거나 또 혹은 뭐 주소지를 변경할 경우에 의무적으로 차고지를 확보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제주에서는 이 거주지에 차고지가 있거나 아니면 주소지로부터 반경 1km 이내에 주차면을 임대해야 차량을 등록할 수 있었죠. 이전까지 이게 차량 증가 속도가 워낙에 가파르다 보니까 뭐 주차장이나 도로와 같은 도시 인프라가 좀 이를 쫓아가지 못했었는데요. 이를 억제하기 위해서 2005년에 차고지 증명제와 관련된 조례가 제정이 됐고요.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처음에는 대형 차량만을 대상으로 시범 도입됐던 것이 10여 년에 걸쳐서 중형차, 소형차, 뭐 경차까지도 확대가 됐고 2022년부터는 전 차량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아마 제주도민들 중에 이 차고지 증명제 모르시는 분들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제 주변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 진짜 차를 샀는데 등록할 데가 없는 거예요. 주차면이 없어서. 그래서 굉장히 애를 먹었고 특히나 이제 원도심인가요? 그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예전 건물들은 1가구 1주차가 되지 않는 주차면이 좀 부족한 건물들이 많다 보니까 이 등록이 안 돼서 월주차 해야 된다고 막 그러면서 이렇게 고민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실제로도 좀 그렇죠? 네, 사실 네. 말씀해 주신 그대로입니다. 이게 차고지 증명제로 인해서 차량 증가세를 억제하는 데에는 분명히 효과가 있었겠지만 이게 워낙에 강력한 정책이었다 보니까 또 부작용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우선 지역에 따라서 차고지 증명제의 체감 편차가 굉장히 크다는 문제가 있거든요. 도시계획이 잘 짜여진 신도심에는 주차 공간이 상대적으로 넉넉하고 또 주차면을 확보하기가 용이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원도심이나 읍면 지역 같은 경우는 좀 사정이 많이 달랐죠. 이미 건물이 빼곡해서 이 손볼 길이 없다 보니까 이런 곳에서는 막 한 달에 뭐 1년으로 치면은 뭐 6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까지 막 임대료를 더 지불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제도가 이게 오히려 서민들에게 더 피해를 주는 제도가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상황을 빚게 된 것이죠. 이 차고지 증명을 피하기 위해서 타 지역에 차량을 등록하거나 아니면 심지어 이제 아예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그런 위장 전입 편법 사례까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좀 문제가 심각해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제주도 의회 차원에서는 뭐 토론회도 열렸었다고요? 네, 지난 30일에 이 차고지 증명제의 명과 암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실질적인 피해 사례들이 이제 공유가 됐고요. 더 나아가서 폐지 가능성까지도 우리가 이제 논의를 시작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점이 이제 이야기가 됐습니다. 다만 이 제주의 차량 증가 추세가 여전하거든요. 차고지 증명제 폐지가 가져올 역효과도 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제주도가 차고지 증명제의 효용성과 관련해서 현재 지금 연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이 이르면은 올해 말쯤에 이제 나올 것 같아서요. 아마 연말쯤에 이와 관련된 소식을 다시 전해드릴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최근 늘어난 차량 증가에 또 주차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제도인데 어떤 현실적인 대안들 정말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안들이 좀 잘 찾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오늘 제주의 소리 박성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한 주간의 문화 소식 만나보는 주말엔 시간인데요. 탐라문화제부터 따뜻한 미술 전시 소식까지 화면에 담아봤습니다. 축제의 계절인 10월, 탐라문화제 소식과 함께 가을이 물씬 느껴지는 전시장까지 주말엔 떠나봅니다. 10월이면 열리는 우리 제주의 대표적인 축제, 바로 탐라문화제죠. 올해로 63회째를 맞고 있습니다. 올해 탐라문화제 주제는 탐라, 그 찬란함이 현대와 미래를 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슬로건은 신들의 벗, 그리고 해민의 빛이라는 슬로건으로 올해 개최가 될 겁니다. 제주도는 18,000의 신이면서 우리 주민들의 또 생과 사의 같이 벗이 되죠. 그 우리 섬이라는 특성상 이제 바다에서 생활해왔던 우리 선조들의 그 의지와 또 정체성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천년의 역사가 살아있는 민속과 신화, 제주 문화를 한가득 담고 있는 탐라문화제.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다채로운 문화의 향연으로 꾸며집니다. 저희는 이제 네 가지의 컨텐츠를 가지고 개벽축제, 기원축제, 또 민속축제, 예술, 체험축제의 단락으로 주간과 야간, 그러니까 주간에는 우리 전통, 우리 문화재의 그런 정체성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문화의 장이고 야간에는 이제 시대적인 발전에 따라서 MZ세대들과 청년들이 이어지는 야간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그런 예정이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개막식 날에는 관덕정을 출발하는 탐라 퍼레이드가 열리고요. 차 없는 거리도 조성돼 탐라 난장이 펼쳐집니다. 우리 제주가 걸어오고 걸어갈 길을 가늠해보고 제주의 참모습을 만날 수 있는 시간, 탐라문화제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제 탐라문화제가 좀 선선할 때 함께 하는 것도 우리 제주 도민들이 함께 또 관람객도 함께 하는 우리 사랑과 열정이 함께 할 수 있는 기간이라서 더욱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관람객들의 많이 오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주도민들이 적극적인 참여로 우리 제주도민들의 해민정신과 또 앞으로 발전되는 부분에서 함께한다는 공동체 의식 속에서 우리 제주도가 문화예술이 강국으로 가는 이제 축제가 되지 않을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끝까지 많은 도민들께서 관심과 사랑으로 저희들을 지켜봐 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이번엔 전시장으로 가볼까요? 가을날 동네를 산책하듯 반갑고 정겨운 미술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작품의 주제는 산책이고요. 이 그린 그림의 그 목적은 제가 걸어 다니면서 산책하는 그런 풍경을 저의 가슴에 감동으로 와 닿은 것을 평범한 일상의 행복을 모든 분들이 산책을 하면서 느끼시기를 바라면서 이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작가가 거닐며 바라본 풍경은 외국의 어느 곳이지만 어쩐지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의 풍경과 닮아 있는 것 같네요. 제가 밴쿠버에 살면서 저희 가족과 친구들과 산책했던 그런 거리들과 공원과 사진과 기억나는 그 장면을 그림으로 옮겨봤고요. 마치 그 여행을 가면 아침에 산책을 나가잖아요. 산책을 하면서 바람이 주는 그 소리와 그 새들이 지저귀는 그런 소리, 그다음에 따뜻한 햇살, 그리고 특히 햇빛에 반사된 그런 거리나 이렇게 그림자도 저는 그게 선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더울 때 가만히 앉아서 그 부는 바람을 느끼며 너무 누구나도 저는 그게 행복하다고 생각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렸습니다. 듣고 보니 정말 그렇죠. 우리 일상에서도 흔히 느낄 수 있는 소소한 행복들을 놓치고 살진 않았나요? 산책하듯 그림을 보며 우리를 편안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들을 떠올려 보시면 좋겠네요. 외로움이나 아니면 이런 산책을 하면서 느끼는 그런 감정을 그 관람객들도 그걸 느끼시고 다른 뭐 먼 게 아니라 행복은 진짜 소소하게 이 저희 가족과 이웃들과 자연과 함께에서부터 받을 수 있다는 거를 알았으면 하는 마음에 추세차 그리게 되었고 주위의 가족분들과 한 번씩 산책을 가야겠구나 그런 느낌도 가지시면서 행복함을 아주 소소하게 받을 수 있기를 원하시는 분은 저의 그림을 보러 여기 갤러리 뱅디아트에 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요즘 다양한 문화 행사 소식이 가득합니다. 아름다운 계절이 다 가기 전에 풍성한 문화나들이 즐겨보세요. 네, 이 동네 마을 풍경을 담은 미술 전시. 캐나다 밴쿠버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네 동네랑 좀 많이 비슷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또 가을이고 하니까 정말 우리가 그 제목도 산책이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제목처럼 산책하듯이 전시회장을 한번 찾아가 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앞서서 소개해드린 탐나 문화재도 아마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김없이 가을을 찾아오는 제주의 고유 축제이기도 하잖아요. 이번에도 풍성하게 프로그램들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뭐 탐나 문화재 기간 동안에 비 소식이 있어서 조금 걱정이 됩니다만은 행사가 잘 마무리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내년이면 어느덧 이 제주 4.3이 77주년을 맞습니다. 77주년을 맞아서 4.3 희생자 추념식을 대표할 핵심 메시지를 담은 표어 공모전이 열린다고 하는데 다음 달 1일까지 한 달 동안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네, 정말 이 평화와 인권, 또 화해와 상생의 가치를 담은 이 4.3 표어 공모전에 많은 분들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풍성한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